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9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강서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할 원도심 활성화 구민소통 서포터즈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 15일 강서구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강서구 고도재현완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서구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입주를 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강서구가 강서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함께할 원도심 활성화 구민 소통 서포터즈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구민 소통 서포터즈는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 방향과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 있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동기, 개발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소식에 있는 안내문을 확인한 후 전자우편이나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15일 강서구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강서구 고도재한완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의원 27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보고가 있었으며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고도제한 완화 홍보 영상 제작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 등 향후 활동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항 고도 제한과 관련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공유해 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입주를 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사회적 경제기업 두 곳과 2년 이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예비창업자 두 팀입니다. 입주시설은 책상, 서랍장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를 갖췄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은 동일 금액대 임대료와 보증금을 예비창업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입주일로부터 2년,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9월 22일까지 강서구 일자리 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는 계절, 바로 가을인데요.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강서구의 책축제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이번 책축제는 9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구립도서관 8곳을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강서마을 책축제는 4가지 테마, 총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산책, 책과 함께 떠나는 가을 소풍, 작가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등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공간인 도서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마을 책축제의 도서관별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